741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742번 문제입니다. 벌써 12시예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뭘 먹을까요? 어제 중국 음식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한식을 먹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럼 한식집으로 가요. 743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바쁜데 수요일 이후에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목요일 오후에 만나요. 좋아요. 그때 만나요. 744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뭘 마시겠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걸 마시고 싶은데. 그럼 커피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따뜻한 우유를 마실게요. 저는 주스로 하겠어요. 745번 문제입니다. 아줌마, 여기 김치 좀 더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물도 주세요. 시원한 물이요. 죄송하지만 물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컵과 정수기는 저쪽에 있습니다. 746번 문제입니다. 침대가 있는 방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으로 예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산이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747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영수 과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곧 끝나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748번 문제입니다.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749번 문제입니다. 내일 등산 갈 때 점심은 어떻게 해요? 사 먹을까요? 아니요.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게요. 그럼 제가 과일하고 음료수를 준비할게요. 그것도 제가 준비할게요. 지수 씨는 사진기만 준비해 오면 돼요. 제 사진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사진기만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750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러는데요. 안 매운 음식으로는 뭐가 있어요? 갈비탕이나 설렁탕은 안 매워요. 불고기도 맵지 않고요. 그럼 갈비탕으로 주세요. 751번 문제입니다. 아주머니, 만두 3인분만 싸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만두가 다 팔리고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김밥은 있는데 김밥을 싸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752번 문제입니다.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데 근처 식당이 문을 다 닫았어요. 어떻게 하지요? 길 건너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김밥이나 라면 같은 것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거기 가서 먹으면 되겠네요. 지수 씨도 같이 가서 먹읍시다. 753번 문제입니다. 내일 용산 전자상가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요? 제 방이 좀 춥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하나 사려고 해요. 저는 전자사전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같이 가요. 754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약속 있어요? 아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같이 영화나 볼까요? 요즘 날씨도 좋은데 영화는 다음에 보고 등산 가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네요. 755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은 뭐로 만든 거예요? 쌀하고 채소, 그리고 돼지고기로 만든 거예요.
저는 돼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럼 이걸 드세요. 이건 닭고기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럴게요. 756번 문제입니다. 새해가 되었네요. 새해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 볼까 해요.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중국어를 배워보려고 해요. 757번 문제입니다. 반박 씨, 이번 설날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에 떡국 드시러 오세요. 리키 씨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떡국도 드시고 같이 윷놀이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758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 아내가 태국에서 오셨지요? 아내가 한국 생활을 좋아해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힘들어해요. 친구도 없고요. 요즘은 무료 한국말 수업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위한 수업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759번 문제입니다. 무지크 씨는 첫 월급을 받으면 뭘 하실 거예요? 먼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월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몽골 식당에 가서 고향 친구들한테 한턱 낼 거예요. 린 씨는요? 저는 휴대전화를 사고 싶어요. 760번 문제입니다.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